노인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광주 빛공을 노인 건강타운이 건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루 평균 4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먼저 빛골타운의 현 주소를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둑 삼매경에 빠진 노인들. 심각한 표정으로 대국을 펼치고 옆에서는 웃으며 혼수를 두기도 합니다. 20여 개의 장비들이 가득한 물리치료실. 각종 장비에 몸을 맡기다 보면 피로도 가시고 건강까지 찾게 됩니다. 5천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와서 하루 내내 놀다가 갈 수 있고 그래요.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놀이교실도 재밌고 요가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취미와 건강 교육 등 20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센터를 찾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4천여 명. 지난 10년 누적 인원은 무려 1,300만 명에 달합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5.6%를 차지할 정도로 평가도 좋습니다. 지나온 10년이 산업화 시기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선배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배려하는 역할을 하는 데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용자끼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해 지원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운영 시스템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빛골 노인 건강타운.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여가 복지 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